285 리치의 극한 퀘스트 완료 후에 극한 재분배 한번 할게요. 이 캐릭터는 재분배를 한 번도 안 했기 때문에 그냥 클라드에서 첫 번째 재분하겠습니다. 스킬의 달인한테 가시면 재분배를 받을 수 있고요. 스타일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스타일 유지하고 후회 없음. 이렇게 되면 레벨 1이 되죠. 재분배는 오른쪽에 보이는 재분배로 진행을 할게요. 아직 리체가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아마 시간이 지나면 더 좋은 재분배들 많이 나올 거예요. 일단 재분배 진행은 오른쪽에 보이는 재분배로 할 거고요. 신전 777에서 하죠. 7, 럭키 7. 좌표 7777. 제 재분배 영상 보시면 많이들 뭐 익숙하실 텐데 보시면 공통 계열이랑 그 다음에 몽플레인에 이렇게 스킬이 여러 개 있잖아요. 보시면 숫자가 있을 거예요. 재분배에 이 숫자가 가장 높은 스킬에 보정을 받게 되는데 올려 놓으시면 공통 계열은 레벨 없이 덱스 그리고 일정 확률로 어질 보정 스탯을 더해준다 이렇게 써있고 몽플레인의 검술은 레벨 없이 핵 그리고 일정 확률로 덱스 보정 스탯을 더해준다. 네, 여기 재분배를 보시면 공통 계열로 일단은 4레벨까지 찍네요. 그러면 공통 계열을 하나 더 찍어줄게요. 그러면 공통 계열이 숫자가 가장 높죠. 이렇게 되면 레벨업하면 덱스는 무조건 오르고 어질이 랜덤 확률로 오르게 됩니다. 일단 재분배 따라갈게요. 2부터 4까지 덱스 3개. 하나, 둘, 잠깐만 상태 이상? 아, 축보. 덱스 3개, 하나, 둘, 셋 하고 여기서 바꿔줍니다. 4레벨 찍었기 때문에 몽플레인의 검수를 더 찍어줄게요. 4까지 찍으면 이제 레벨업하면 핵이 올라요. 덱스 찍어주고 12레벨 계속 레벨업을 하는 이유는 덱스는 변하는 스탯이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오르는 스탯이기 때문에 레벨을 따라가도 큰 변화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뭔가 좀 왜 1레벨 더 빨리 찍혔지? 26까지 오른쪽에 보시면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26까지 덱스를 찍으라고 나와있네요. 그럼 덱스 쭉 찍을게요. 자, 안전하게 26까지는 안 올리고 그 전 레벨까지 올린 다음에 천천히 찍어주셔도 돼요. 이렇게 이거 재분배 조금 1레벨 뭐지 이거? 보정을 좀 잘 받아가지고 더 빨리 찍히네요 덱스가. 그럼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 주시면 돼요. 보정 잘 받으면 잠만 잘못 찍었다. 26부터 33까지는 디펜이네요. 디펜 덱스인 줄 알았는데 디펜. 지금 보이는 거는 여기 보이는 26 이거 찍고 있습니다. 33 디펜. 한 개 못 찍었네. 일단은 스킵할게요. 못 찍어도 디펜 스텝 40까지 스텝. 지금은 여기 부분 하고 있어요. 피로포인트 3이 됐고 다음엔 40에서 55.
디펜. 이것도 변하는 스탯은 아니기 때문에 전레벨까지 올려준 다음에 찍어줄게요. 55가 되면 디펜 39 됐고, 다음엔 또 55부터 72 다시 디펜. 72까지 70까지 업한 다음에 디펜 찍어주고, 이러면 피력 포인트 5 됐고요. 72부터 82까지 스탯, 80까지 올려준 다음에 스탯 찍어줄게요. 1포 4 됐죠? 다음엔 디펜. 이렇게 일일이 찍으면 조금 쌓이면 느리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키보드로 할게요. 키보드 방향키 왼쪽을 누르면 바로 클릭이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디펜 주시고, 업하고 디펜 눌러주시고, 98 디펜. 81이 안 찍혔네요. 앞에 하나를 빼먹어서. 뭐 크게 영향은 없으니까 98부터 111까지 1까지 탭. 뭐야 이거, 뭔가 좀 재분배 잘못됐는데? 어쨌든 크게 차이는 없으니까 111부터 130까지 디펜. 재분배 뭔가 좀 밀리는데? 30 디펜 찍혔고, 130부터 150까지도 디펜. 150까지 디펜 찍어주고, 150부터 161까지 스택. 지금은 여기까지 진행을 했고요. 161부터 182 디펜. 7포 9. 다음에 182부터 195까지 스탯. 195부터 215 디펜. 그냥 보이는 대로 따라만 하면 돼요. 재분배 쉬워요. 디펜. 조금 스탯이 부족하긴 한데 뭐 크게 영향은 없으니까 231까지 스탯. 1레벨 또 빨리 찍히네. 이거 변화가 없는 건데 이렇게 찍히면 안 되는데 원래. 다음에 232부터 235까지 스텝 4개. 하나, 둘, 셋, 넷. 그럼 110, 108. 됐고. 1레벨 오른 걸로 뭘 찍지? 찍을 게 없네. 스텝이나 찍어주죠. 어차피 2단계부터 여기서부터 다시 스텝 찍어야 되니까 스텝 찍어주고, 다음에는 아날로그 계열로 레벨업하네. 아날로그 계열 여기 보이면 아날로그 계열 핵 디펜. 핵 디펜 맞죠? 5레벨. 여기서부터는 이제 다시 250까지 스텝.
그러면 250부터 270까지 스텝 또. 그다음에 273까지 스텝. 찍어주면 이제 170 됐죠? 아, 170이래. 150 됐죠, 150. 보면 150이 됐는데, 스탯이 남아요. 원래는 딱 150, 150이 돼야 되는데, 스탯이 남기 때문에, 그냥 스탯 찍어줄게요, 어차피. 뭐, 딱히 줄 데 없으니까.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디펜. 300까지 디펜. 네, 이 캐릭터는 285 극한제분이기 때문에, 285까지 디펜 주시면서 레벨업 할 때마다 이제 디펜을 계속 주시면 돼요. 근데 이제 레벨업을 하시면 스킬을 다 찍어야 되잖아요. 285대 스킬을 다 찍게 되면 아마 몽플레인의 검술이 가장 높을 거예요. 핵 덱스 보정이 가장 많이 받기 때문에 이 재분배보다는 디펜이 적게 나올 거고 덱스가 높게 나올 겁니다. 300대 디펜을 레벨업 할 때마다 줘도 때문에 뭐 그냥 그대로 사용하셔도 상관없고 나중에 300 돼서 더 좋은 재분배 찾아가지고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일단은 레벨업을 할게요. 283까지는 디펜 주니까. 리체도 물복인가요? 스탯도 올리는구나. 리체는 100인데 스탯도 100에 어느 정도 영향을 조금은 주기 때문에 최대한 그 스텝에도 스탯을 찍어요. 조금이라도 데미지를 올리기 위해서. 그래서 최소 덱스 최소 디펜으로 스텝을 주는 겁니다. 원래 다른 캐릭터도 다 똑같아요. 다른 캐릭터도 뭐 루시안 같은 경우도 102 캐릭터 뭐 102 재분배 해도 스텝 200이나 300까지 주기도 하고 반대로 찌르기 캐릭터도 핵을 200이나 300까지 다 줍니다. 어차피 뭐 덱스 많이 찍어봤자 아이템에 맞춰서 찍는 게 더 남는 스탯이기 때문에 명중 보정은 최소한으로 맞추고 나머지를 데미지에 투자하는 거예요. 재분배 283까지 덱. 피로 포인트가 안 보정을 못 받았네. 이렇게 되면 285 재분배는 끝났고요. 뭐 나중에 300 찍고 다른 재분배에 사용하셔도 되고. 아직 리체는 나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재분배가 많이 풀리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적당한 거 찾아가지고 재분배 하신 다음에 나중에 좀 더 좋은 재분배가 나온다고 하면 300대 맞는 재분배 찾아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리체 285 극한 재분은 여기서 끝낼게요.